사람은 이윤열 선수가 0순위예요. 지난 주열 토너먼트 대사에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예. 오늘은 정말 쉽게 헛점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스타리가 하면 이윤열 선수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대기록들을 많이 달성했고요. 뭐 다승 3, 승률 2위, 그리고 이윤열 선수가 예선 최초 데뷔한 게 80개월 전 아니었습니까? 그동안의 이 시간 동안 지금까지도 잘했던 이윤열 선수가 과연 오늘도 통과할 수 있을지도 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런데 서경종 선수의 여기에 무너지기에는 상대가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서경종이 그동안 쌓아놨던 눈물은 어떨 겁니까? 서경종 선수도 이제는 빛을 내야죠. 패자전 경기는 누가 지더라도 가슴이 아픕니다. 어쩔 수 없죠. 경기는 시작됩니다. 네, 패자전의 트로이에서의 경기입니다. 시작됐고요. 이윤열 선수의 진영이죠. 이윤열 선수는 1시에 테란으로 자리 잡았고, 자, 반대 가로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11시 서경종 선수의 좌우 진영. 정말 뭐 이제 선수들의 경기와 이제 저희 해설자들이 중계하는 것이지만 뭐 데이터의 경우에는 이제 캐스터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는데 예선과 어떤 챌린지 듀얼의 최다 자료를 보유하고 계신 정소린 캐스터의 가설에 의하면 네, 이윤열 선수가 다섯 시즌에 걸쳐서 한 번씩 우승을 한다는 그렇죠. 거의 뭐 생각하지 못했던 한량 제대로 하세요. 예. 자, 첫 번째는 6시즌 네, 그다음에 평균 5시즌 네. 평균 5시즌에 걸쳐서 아무도 생각하지 네. 못했던 그런 가설에 의하면 이윤열 선수가 이제 다시 5시즌을 맞이했다 우승한지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우승할 때가 됐다는 이때쯤 되면 보통 네. 이윤열 선수가 다시 한번 활약할 때가 됐다는 네. 네. 경기 전에 저희에게 이제 그런 말씀하셨는데 아 정말 청혼 받으셨어요. 네. 네. 야, 저도 축하드립니다. 이제 한살 한살 나이 먹어가면서 요즘에 결혼도 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 아직은 뭐 그래도 결혼 아직 몇 년 남았죠. 아 예 예.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지금 이윤열 선수, 아니 뭐 제가 세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대강 그 시즌만에 한 번씩 네, 파나소닉, 아이옵스, 신한 2시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무엇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막 뭐 욕심이 생기는 선수는 서경준 선수인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마땅히 자신이 원하는 높이만큼 올라간 적이 없거든요. 맞아요. 참 이 선수가 네, 그동안 여러 가지 팀 내에서 그리고 여러 선수들과 얘기를 들어볼 때 혹은 예선장에서 경기를 지켜볼 때 충분히 기대해봐도 될 만한 선수였거든요. 아직까지는 글쎄 조금 소심한 소극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는데 조금 더 과감하게 경기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야, 이윤열 선수도 지금 투배럿까지 올렸죠. 확실히 테란이 초반에 저그나 프로토스를 요리하지 않으면 트로이는 어려운 점이 많은 맵이긴 합니다. 저그의 경우에도 이 가스멀티가 많다라는 게 정말 저그에게는 정말 너무나 좋은 거거든요. 그렇죠. 또 이 섬이라는 부분. 예, 다른 적을 섬멀티로 만들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수비가 가장 어려운 종족은 테란이에요. 아예 이 맵을 섬처럼 해서 안 받아먹고 드랍십 위주로만 가게 되면요. 그게 사실 지상군처럼 사용하게 되는 저그와 프로토스에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중반 타이밍에 무언가 이득을 확실하게 거둬두지 못하면 후반부에서는 저그와 프로토스에게 끌려다닌다는 문제가 있죠. 서경종 선수도 그러니까 무난하게 하면 저그가 괜찮다. 그런데 테란이 어차피 초반에 뭔가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잘 막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역시나 투배럭에서 머리는 쭉 모으고 예. 있는 이윤열이고요. 또 같은 팀, 이윤열 선수와 같은 팀의 한동욱 선수가 패스트 핵 전략을 한번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전략 보고 나니까 딱 이, 그 바로 이 다음 경기가 이윤열 선수의 경기인데 왠지 뭔가 나올 것 같아요. 더 기대되죠? 예, 그러네요. 참. 왠지 뭔가 한 번 더 보고 싶어요. 예, 그런 생각도 듭니다. 괜히 패스트 배틀이라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자,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무난합니다. 이윤열 네. 선수의 머리들은 살짝 전진해 있고요. 예, 지금 타이밍의 빌드라면 일단 앞마당 멀티에 한번 좀 들어가서 깰 만한 예, 타이밍의 빌드를 네. 준비해 왔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이제 소위 말하는 불꽃 기본 빌드로 가는 겁니다. 기본 바락 빌드죠, 지금은요. 뭐 배럭 하나도 늘리면 이제 불꽃이고요. 네. 자, 그 타이밍을 재기 위해서 또 SCV로 잘 정찰하고 있어요. 오랜만에 이윤열 선수가 승부를 보는데요. 이거는 소위 말하는 과거에 유행을 했었던 땡스팀 러시라고 해서 네. 예, 매직 2기 추가되는 타이밍이 아예 그냥 바로 끝내버릴 수 있는 예, 그런 식의 지금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그닉들 많이 나왔어요.
성큼만 두 개, 세 개 정도만 아, 만들면 저글링 안 돼. 이렇게 싸면 안 됩니다, 저글링. 자, 이쪽에. 이러면 안 되죠. 아, 넓게 자리를 잘 잡았어요. 아, 머리는 아, 하나도 안 이룰 수도 있어요. 컨트롤만 잘해주면. 예, 하나 이뤘어요, 하나. 일렬로 가지 않고요. 오히려 마린이 일렬로 딱 가고 있을 때 이렇게 좀 오히려 저글링 덮쳐드는 상태로 네.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요. 매일 두 개 추가되는 타이밍에 앞마당이 너무 위험해요. 완패요, 완패. 지금은 보자마자 뒤로 뺐어야 됩니다. 근데 쓰리의 처리라는 자신감, 저글링은 얼마든지 추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인데 좀 전 저글링을 잃었기 때문에 석윤 선수는 지금 태크도 느려졌고 빌드도 꼬였어요. 빌드라는 게 뭐 내어가고 뭐 히드라덴 만들고 이런 빌드도 있겠지만 드론 숫자도 결국은 빌드거든요. 야, 이거 이러면 서경준 선수가 바람 앞에 촛불 예. 같은 그런 지금 심정이겠는데요. 서경준 선수가 예 정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가면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게 가게 내버려 두질 않죠. 오늘 선수들이 특히나 테란 선수들이 초반부터 찌르고 찌르고 또 찌르다 보니까 지금 서경준 선수가 조금 흔들리고 있는데 파이어배 추가되게 되면은 아 이 정글링을 할 수 있는 게 없고요. 또 이것으로 압박하면서 또다시 서경준의 앞마당에 성큰 집게가 가난하게 만들면서 탱크로 한번 조이기를 한다든가 뭔가 다음 노림수를 또 윤열을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해볼 게 많아졌습니다. 네. 이윤열 선수에게는 자 파이어배 두기 알려주죠. 뿌려버리고 먼저 뒤쪽에 파이어배 두기 더 추가 되고 있어요. 네, 성용 선수가 지금 바로바로 잘 붙어준 건 좋았거든요. 아, 파이어맨은 정글링 한번 싸워줘야죠. 컴플레러는 너무 좋고 지금 빠졌어요. 정글링 빠져봐야 돼요, 도착했어요. 빠졌고. 타이밍 끝내주게 맞아 떨어졌습니다. 예, 근데 아직 매디 할게요. 매디 한기라는 것이 이미 매디만의 덕수거든요. 정글링 추가드려요. 이번에 잡고 정글링 추가드려 막아요. 예, 자 그리고 후속 변경이 말이 두기 더욱이랍니다만 이거 살려야죠, 계속. 매디 많아 없어서. 네. 예, 말이 막습니다. 결국은 그래도 썬크나는 내주고 여기까지 막아냅니까? 네, 아, 조금 아쉽네요. 네. SCB만 한 두어 마리 동반했어도 괜찮았고 뭐 물론 지금의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저글링을 예상보다 더 뽑았고 레이스가 나온